네, 안녕하세요. 대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일 시행되었던 2021학년도 9월 평가원모의고사 고3 수학 나형 전문항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1번 문제부터 보시죠. 네, 간단한 지수법칙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수 돌려놓게 되면은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분의 2제곱인 거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2의 1제곱 나오겠죠. 네, 2라고 해주면 됩니다. 1번 정답 2번이고요. 2번 문제, f(x) 3차함수에 대하여 1하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해보면 되겠죠? 도함수는 3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때 1 대입하게 되면은 얘는 1 됩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이어서 3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값을 물어보고 있네요. 코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인 거니까 요 녀석은 제곱하게 되면은 4분의 3이 될것 같고, 탄젠트 3분의 2 파이가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제곱하게 되면은 얘는 3 됩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는 거니까 얘는 4분의 15다. 3번의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함수의 극한 문제가 나왔네요. 0분의 0꼴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분자를 일단 인수분해가지고 얘가 x 더하기 1이랑 x 더하기 8로 인수분해야 되는 거고, 0분의 0꼴이니까 문제되는 이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 약분시켜주고 남은 거에 대입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은 7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죠. 조건부 확률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얘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A 교 B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PA 분모는 5분의 2가 될 거고, 분자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각각 일어날 확률을 더한 거에서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게 5분의 6에서 10분의 9를 뺀 거니까 얘는 10분의 3이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얘 계산하게 되면은 20분의 15니까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바로 보죠. 얘는 극한값 계산하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프 보고 해석하면 되겠죠? 0으로 할때 우극한값은 2라고 읽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로 할때 좌극한값은 여기 0 읽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랑 0의 합인 거니까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공차가 마 3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저는 관계식이 만족된다고 합니다. 일단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의 곱이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은 각각 다섯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 두개 더한 거랑 두개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공차가 지금 마 3인 거니까 얘는 A5 더하기 6 그리고 A5 빼기 6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계산하게 되면은 A5의 제곱 마이너스 36, 요 값이 지금 64라는 겁니다. 따라서 A5의 제곱이 100인 거니까 A5라는 녀석이 10이거나 마 10인 걸 얘기할 수 있어요. 10 또는 마 10. 자, 근데 여덟 번째 항이 여기 양수라는 조건이 있죠. 다섯 번째 항이 10 또는 마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마 10이라고 하면은 여덟 번째 항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은 10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때 두 번째 항은 그러면, 따라서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합니까? 다섯 번째 항 10으로부터 공차 3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차가 마 3인 거니까 10 더하기 9에서 얘는 19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4개의 수 1, 3, 5, 7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수를 A라고 하고, 그리고 4, 6, 8, 10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수를 B라 하자. 이때 A분의 B라는 저 분수가 1과 4 사이에 있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A와 B가 선택되는 총 가짓수는 4 곱하기 4, 16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볼 건데, 16분의. 그래서 A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은 1분의. B가 가능한 게 4, 6, 8, 10 어떤 게 온다고 하더라도 1과 4 사이에 있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모가 1인 거는 불가능하다. 만약에 분모가 3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일단 4 가능하죠. 그리고 6도 가능합니다. 8도 가능하고 10도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A가 5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 4가 안 되겠네. 분자에 4가 들어가면 1보다 작게 되는 거니까 저 부등호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게 6, 8, 10 해서 3개 골라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A 분모가 7이라고 하면은 이때 분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건 8이랑 12개
두 가지겠네요. 이렇게 해서 가능한 가지 수가 9가지인 거니까 네, 16분의 9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8이고 각 A가 45도, 각 B가 15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삼각형 ABC의 각 C라는 녀석은 180에서 2개 더한 거 빼게 되면은 120도인 걸알수 있죠. 3분의 2파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삼각형을 그려보게 되면은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B고 C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각 C가 3분의 2파이인 걸 알게 된 거고, 그리고 선분 AB의 길이가 8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쓰기 딱 좋은 문제인데요. 먼저 각 C에서 그각 C의 사인값 분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즉 사인 3분의 2파이 이거 분의 선분 AB의 길이 8이죠. 요 녀석이 외접원의 반지름 ER이랑 같다는 게 사인 법칙이죠. 근데 요 녀석은 또 뭐랑도 같냐면 각 A 요 녀석의 각이 45도니까 여기 4분의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CB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거죠. 이거 X라고 하면은 요 녀석은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X랑도 같다고 얘기할 수 있죠. 즉 우리 위에 아래 것만 잘 계산하면 될것 같아요. 사인 3분의 2파이, 이거 우리 X 바로 구하자. X라는 녀석은 그러면 얘가 2분의 루트 3분의 8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분모끼리 곱하면 소거 되는 거고, 루트 3분의 8 루트 2 해서 유리하게 되면은 얘는 3분의 8 루트 6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 둘이 같다는 걸 통해서 X 값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이어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함수가 실수 전지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수 형태를 보시면은 1보다 작을 때 3차 함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는 미분 가능이 그냥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1에서의 미분 가능성만 따져주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속이 먼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로 갈때 정확한 우익한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각각 위에다가 1 대입한 거와 아래에다가 1 대입한 게 같아야 됩니다. 즉,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건 위에다 1 대입한 거. 1 더하기 A 더하기 B라는 녀석은 B 더하기 4와 같다. 이걸 통해서 소거하게 되면은 A 값은 3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도함수 살짝 써보게 되면은 3차 함수 도함수는 3x제곱 더하기 a가 될것 같고 아래 건 b가 됩니다. 근데 얘가 1로 갈 때는 위에 거는 3 더하기 a로 갈것 같고, 그래서 3 더하기 a. 그다음에 아래 거는 b죠. 그래서 둘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a 값이 3인 거니까 b는 6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a와 b의 합은 9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문제죠. 이어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n값 자연수라고 나와 있고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an이라고 합니다.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이 an이라는 녀석을 2차 함계수 분의 마이너스 1차 함계수를 주면 되는데요. 여기 2차 함계수가 인수분해가 딱 가능하네. 여기 n 더하기 5와 n 더하기 1로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어차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 아니라는 보장 있고요. 약분 바로 가능합니다. 이 녀석은 그래서 n 더하기 1분의 1 되겠다. 구하고자 하는 게이 녀석 역수에 대한 시그마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 k 플러스 1이 녀석의 시그마 계산해 주면 됩니다. k라는 녀석이 55라는 값을 갖고 1은 10개 더하면 10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65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 보시죠. 이건 모평균 추정 문제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X라는 녀석은 정규분포 따르는 거니까 얘가 모평균이 M, 그리고 모표준 편차가 O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추출한 크기 36짜리인 표본 평균이라는 녀석 X바라고 하면은 그 X바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모평균은 그냥 그대로 평균 같을 거고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그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렇죠? 그래서 루트 36은 6인 거니까 여기서 6분의 5의 제곱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표본 평균의 값이 38 이상의 확률이 거기서 0.933이라고 해요. 즉
나와 있는 게 P, X바, 얘가 38. 이 녀석이 0.933인데요. 이거는 그 표준화 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 따른 그 확률 변수 그 값을 이용하게 되면은 0.933이라는 거는 요 녀석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Z가 마이너스 1.5 이상인 거랑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녀석은 B, Z가 마이너스 1.5. 즉 뭐냐면 이 38이라는 녀석을 표준화하게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1.5에 대응돼야 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식을 써주게 되면은 38 마이너스 m 나누기 표준편차 6분의 5 하게 되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1.5 2분의 3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38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6분의 5가 되겠다. 그래서 이 녀석은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5인 거니까 얘 1.25라고 하죠. 따라서 m 값은 38 더하기 1.25 하면 되는 거니까 39.25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01대부터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까지라고 나와 있죠.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까지. 이게 언제입니까? 그 속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 녀석은 이렇게 이차 함수 모양을 띠죠. 그래서 여기가 a인 것 같고 움직이는 방향은 속도 함수의 부호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고 플러스라는 거는 a일 때까지는 뒤로 가다가 그 다음에 a를 지나고 나서 앞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a가 전환점이 된다. 그 시각이 이때 t가 a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움직인 거리라는 건 속도 함수의 그 절대값 취한 함수의 정적분 값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요 넓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움직인 거리는 요 녀석. 그래서 얘를 구하게 되면은 저 이거 쓸게요, 여러분들. 그 6분의 괜찮죠, 이거? 6분의 그 2차 함수의 지금 2차항 개수가 1인 거니까 6분의 1 곱하기 요 거리. 요 거리의 세제곱 해서 a의 세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 녀석이 2분의 9. 따라서 a 세제곱 값이 6을 곱하게 되면 27인 거 나오는 거고 a는 3인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를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음수인 부분을 양수화시켜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at dt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쓴걸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2차 함수 이 fx가 이렇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이고 이 녀석이 x축과 닿는 점이 알파 베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하면은 이때 그 x축과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있잖아요. 이 녀석이 이런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얘는 s는 6분의 절대값 a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증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지금 모의고사 해설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렵지 않은 과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섯 명이 둘러 앉을 수 있는 원 모양의 탁자와 두 학생 A, B를 포함한 여덟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잘 이해가 되는 거죠. A와 B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여섯 명이 더 있는 거죠. 포함한 여덟 명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여덟 명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하여 다섯 명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여섯 명 중에 세 명을 먼저 뽑아야 되는 거겠죠. 선택 다섯 명이 총 되려면 A, B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6C3이 일단 들어갈 것 같아. 곱하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혔어. A, B, C, D, E가 뽑혔다고 보는 겁니다. 이 다섯 명의 학생을 여기 원탁에 둘러앉게 만드는 건데요. A와 B가 2호 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해? 이거 A와 B 2호 탄다는 거 하나 묶어서 원순열 취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상 4개에 대한 원순열 하게 되면 얘는 3팩토리얼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A와 B는 2호 탄 거니까 자리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거기서 2팩토리얼 자리 바꾸는 거.
해주게 되면은 이 값은 20이 될것 같고 이 값은 6이고 이 값은 2입니다. 20 곱하기 12 하게 되면 240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겠죠. 1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이어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수 함수와 그 항등 함수 yn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이때 AB의 길이가 6루트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길이가 6루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게 일단 그 지수 함수, 항등 함수가 만나는 거죠. 그리고 항등 함수 위에 있는 두 점이기도 합니다. 기울기 45도짜리인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요 녀석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가 6인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똑같은 거니까 여기도 6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용해야 되는 것또 하나. 사각형 ACDB. 이 사각형을 우리가 사다리꼴이라고 하죠. 이 사다리꼴. 이 녀석. 예, 넓이가 지금 3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저는 요 길이를 아랫변, 요 길이를 윗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걸 통해서 우리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6인 거죠. 그리고 아랫변 더하기 윗변 요 녀석이 얼마라고? 30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 값이 12여야 되겠다. 이해되시죠? 자,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밑변 사이의 거리가 C와 D, 요 거리가 6인 걸 통해서 요 값을 T라고 하면은 요 AC, 요 아랫변이라고 하면 요 녀석은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얘가 Y좌표가 곧그 길이가 되는 건데요. Y좌표는 어차피 여기 X좌표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를 T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점은 T 플러스 6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요 윗변이라는 녀석도 X좌표, Y좌표 똑같죠? 예, T 플러스 6 됩니다. 그러니까 T랑 T 플러스 6의 합이 12여야 되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t는 2라는 걸 쉽게 또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정리하게 되면은 a라는 녀석은 2,2가 되는 거고, 그리고 b라는 녀석은 8,8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지수 함수가 2,2와 8,8을 지난다는 거니까 대입하면 등호 성립하겠죠? 2a 더하기 b 값은 2가 될것 같고, 그리고 8,8 대입하면 2에 8a 더하기 b는 8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랫거 나눠주게 되면은 예, 나눗셈 했다고 보면은 왼쪽 거에선 지수끼리 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에 마이너스 6이 될것 같고 아랫거는 나눈 거니까 4분의 1 되죠. 그래서 2에 마이너스 2제곱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6a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a 값은 3분의 1 되는 거고요. 얘를 그 위에 식에 대입하게 되면은 2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b를 한게 2가 나오는 거니까 b 값도 3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수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a와 b의 합은 3분의 2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1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다음 16번 문제 보시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축 위의 점 pn과 곡선 yn 루트 3x 무리함수 위의 점 qn이 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일단 여러분들께서 잘 읽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선분 OPN과 PNQN이 서로 수직이다. 그래서 여기 OPN과 요 PNQN이 수직이다라는 거 나와 있는 거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PN이랑 QN은 X좌표 같다라는 거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선분 OQN과 QNPN 플러스 1이 수직이다. 그러니까 수직이 되도록 하는 이 값의 PN 플러스 1을 잡은 거네요, 사실은. 그쵸? P1의 좌표가 1,0일 때, 삼각형 OPN 더하기 1QN. 아, 그러니까 이거를 삼각형 도형을 보시면은, 이 녀석인 거죠? OPN 더하기 1QN. 이 녀석.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노랑 다시 칠했어요. 요 녀석의 넓이를 지금 AN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AN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과정을 보시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점 PN의 좌표를 AN,0이라 하자. 왜냐하면 이 X축 위에 있는 점인 거니까 X좌표만 잘 설정하면 되는 거죠. N에 대하여. 이때 나와 있는 게 뭡니까? OPN 더하기, 다시 OPN 플러스 1은 OPN 더하기 PNPN 플러스 1.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전체의 길이는 그요 녀석이랑 요 녀석 합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닮음 이용해서 이거 그 뭐지? 중3땐가 중2땐가 나오는 기인데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서 비례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거 그냥 바로 보시면 알것 같아서 OPN 대 PNQN. 그러니까 요거 대 요거. 그렇죠? 요거 대 요거. 직각삼각형에서 긴 변대 짧은 변이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닮음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요거는 PNQN 대 PN 플러스 1. 이 오른쪽 삼각형에서 긴 변대 짧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요거 대 요거는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요 녀석 대요 녀석은 요 녀석 대 녀석 같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뭐죠? 요 높이 PNQN의 제곱 요 녀석의 제곱은 요거와 요거의 곱과 같다. 그렇죠? 이거 쓰려는 겁니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같다라는 걸 통해서 따라서 이때 PNQN 요거의 제곱 요 녀석이 OPN 곱하기 PN 플러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OPN이라는 녀석이 우리 AN이라고 하기로 했던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PNQN은 뭡니까? 요거 지금 너무 지저분한데요. 여기 요 길이는 요 PN이라는 점에서의 Y좌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QN은 여기 써보게 되면은 얘가 AN, 이거를 루트 3x에 대입한 거니까 루트 3an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제곱하게 된 거니까 얘는 3an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 따라서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pn 플러스 1은 약분하게 되면 3이라고 지금 알수 있는 겁니다. 3. 그렇죠? 따라서 우리 위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 요 식에서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3. 그러니까 다음 항은 전항 더하기 3이라는 거니까 얘 등차수열인 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등차수열. 그렇죠? 그러면 우리 an 식을 먼저 써보자. 이 an이라는 녀석은 첫 번째 항이 그 p1 여기 이렇게 1 나와 있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이 공차가 3인 등차수열입니다. 그래서 얘는 3n 마이너스 이꼴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넓이 an이라는 녀석은 이게 너무 지저분해졌다, 그림이. 여기, 요 삼각형이었죠, 요 삼각형. 빨강색 아웃라인 잘 보세요. 요 삼각형. 네.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그 pn 플러스 1의 x좌표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높이가 이 녀석이죠. 그러니까 다시 써보게 되면 이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5pn 플러스 1 곱하기 그리고 pnqn 되는 건데, 요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이 밑변 되는 건데 걔가 뭡니까? an 플러스 1인 거잖아. 그래서 아래 제가 써놓은 an식에다가 n 플러스 1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는 건 3n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녀석이 an이라는 점에서의 그 함수값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루트 3x 대입하게 되면 루트 3x에다가 이값 대입하게 되면은 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라는 녀석은 3이고 나라는 녀석은 3n 더하기 1인 거니까 이때 P라는 녀석이 3인 거고요. 그 다음 F8이 얼마야? 25가 되나요? 그래서 요 녀석이 25가 된다. 더하게 되는 거니까 더하면 28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네, 1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번 문제 넘어가 보시죠. A가 90도이고 AB 선분의 길이가 2로그 2, AC 선분의 길이가 로그 4의 X분의 16. 직각삼각형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A 그리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 C라고 해보죠. 이때 AB 요 길이가 지금 로그에 대해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AC 요 길이가 또 로그에 대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넓이는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그냥 바로 해주면 되는 거겠죠? 나누기 2 하는 거니까 SX는 여기 나누기 바로 해버릴게요.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분의 16이다. 이것도 사실은 뭐 센이나 RPM 이런 문제집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문제여서 로그 2의 x를 치환하는 거죠, 이때. t라 하면은 이때 t의 제한은 없고요. 네, 이때 넓이는 t 곱하기 여기가 로그 4잖아. 죄송합니다. 이것만 다시 표현해 보죠. 이 녀석은 로그 4의 16 마이너스 로그 4의 x죠. 그렇죠? 이 값은 2가 되는 거고, 그 4란 건 2의 제곱인 거니까 2가 2의 제곱인 거니까 빼기 2분의 1 로그 2의 x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2 마이너스 2분의 1t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x에 대한 함수를 t에 대한 2차 함수로 고쳐놓은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2차 함수인 거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x좌의 표현이 여기 0이랑 여기 4라는 걸 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최대를 갔습니까? t가 2일 때 2에서 그렇죠? 0과 4의 중간에서 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최대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즉 t가 우리 로그 2의 x라고 했던 건데 얘가 2일 때 최대를 가져요. 즉 x가 4일 때죠. 최대값 t 2 대입하게 되면은 그때 여기다 2 대입하게 되면은 맥시멈은 2 곱하기 2 마이너스 1인 거니까 1. 그래서 2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이 값은 2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값에서 a가 4가 되는 거고요. 최대값 맥시멈 라지 m은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더하게 되면 얘는 6이 되겠네요. 17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네, 이어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a인 이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도함수의 절대값 취한 녀석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대칭축이 이런 말 진짜 생소한 표현인데 나왔어요. 대칭축 2차 함수의 대칭축이 x는 1일 때 생소한 표현이에요. 이때 실수 a의 최대값은 일단 f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정보를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건 2차 함수인 거니까 그 대칭축에서 미분계의 수는 0이어야 되겠죠? 그쵸? 얘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건 위로 블록인 건 관계 여기 대칭축이 x1이래. 그럼 거기서의 미분계수 어쨌거나 여기 다 0인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f'1은 0이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a인 2차함수라고 했으면은 그 도함수는 1차함수가 될 텐데 얘는 그 1차항 계수가 2a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f'x는 1차항 계수가 2a짜리인 거고 그리고 1,0을 지나요. 그렇죠? 요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1,0 지난다는 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다. 끝났네. 그러면 f'x씩 세워놨고요. 요 녀석의 절대값 취한 거 이건 뭡니까? 그 기하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0 아래인 부분을 그 대칭시켜서 x축 대칭시켜서 접어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녀석이 4x제곱 더하기 5라는 2차 함수보단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얘가 저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값이 5인 거고 그리고 요 f'x라는 녀석은 1,0을 지나요. 이렇게 이걸 지난 직선이야. 그렇죠? 얘가 뭡니까? 요 2차 함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얘가 만약에 기울기 전말 완만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접어올린 거니까 얘도 대칭돼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얘 어떻게 됩니까? 이거 성립하죠? 얘보다 좀더 가파르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예, 성립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냐면 a라는 녀석의 최대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커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양수이건 음수인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기울기 값이 2a가 결정하는 건데
이 기울기 값이 양수이건 음수이건 어차피 F 프라임 X의 이 절대값 취한 함수는 어차피 그래프 기형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수일 때만 잘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고요. 양수라고 했을 때 그럼 언제까지 커질 수 있는지 커진다는 건 기하적으로 가팔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럼 저는 이게 보여요. 이렇게 1,0 진하는 그 꺾인 직선은 일단 언제 일단 만날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왼쪽에서 먼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얘가 이렇게. 이렇게 발생하겠죠. 그렇죠? 너무 가파르게. 이런 상황이면은 딱저 부등식 만족할 것 같고 얘보다 더 가팔라진다라고 하면은 얘는 성립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딱 접하도록 하는 이렇게 접하도록 하는 이때 기울기 값을 잘 생각해봐야 되겠다.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요 그래프 상황은 곡선 밖의 점그 도함수에 활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유형이 있잖아요. 거기서 밖의 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 그러니까 우리는 1,0. 여기에서 곡선 y는 4x제곱 더하기 5에 그은 접선.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 그러면 그때 이렇게 제가 빨간색 칠해놓을게.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저희가 구할 수 있고 그때 기울기 값이 2a랑 같다. 뭐 부호만 반대기다 뭐 이런 거 써보면 될것 같죠. 자, 그래서 밖의 점에서 어떤 곡선에 근 접선 이 방정식 푸는 방법은 먼저 접점의 좌표 설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x좌표를 t라고 하면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미분한 값에다가 도함수에 t 대입한 거. 그래서 접선을 이제 세워보자. L, y는 미분한 거에 t 대입하게 되면 8t죠. 8t에 x-t. t일 때 지나는 점이 4t제곱 더하기 5. 정리 한번 해보죠. 요 녀석은 8tx. 마이너스 8t제곱 더하기 4t제곱 하면은 마 4t제곱 더하기 5가 됩니다. 근데 얘가 어떤 걸 지나야 돼? 1,0이라는 요 점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 대입하면 등호 성립한다는 게그 말인 거니까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5는 0. 네, 그래서 요 식은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얘가 2t,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가 플러스 1은 0인 거니까. 근데 우리는 t 값이 음수인 거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때 접선, 저 빨간색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구해놓은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마 4x 더하기 4가 되나요? 이렇게 될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가 마 4인 겁니다. 즉 2a라는 녀석이 마 4거나 뭐 4이면 된다는 건데요. 양수일 때 최대일 때 구하고 싶은 거니까 a 값은 2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2a라는 녀석이 4여야 되는 거니까 a는 2 절대값.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8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이어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6까지 자연수 하나씩 적혀 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어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2번 반복한다. 첫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두수중 작은 수 A1, 큰수 A2라 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은 수를 B1, 큰 수를 B2라고 한대요. 이때 집합을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두수 지금 1부터 6까지 서로 다른 수 중에 두개 뽑은 거니까 작은 수와 큰 수는 자동으로 나오게 될것 같고요. 그럼 그런 시행을 통해서 A와 B는 자동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뽑는 순간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적인 경우 같은 거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알고 싶은 게 뭐냐면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닐 확률, 즉 이건 뭡니까? 겹치는 게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얘는 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 녀석은 얘를 보는 것보다는 겹치는 게 없는 걸 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겹치는 게 있는 경우랑 겹치는 게 없는 경우는 배반이죠. 서로 상호 배반인 거니까 그 둘이 합하면 그 전사건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구하고 싶은데 얘는 1 빼기 이렇게 쓸까요? B, A 교 B 얘가 겹치는 게 없는 거. 그래서 이거를 빼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얘만 잘 구하면 될것 같아요. 겹치는 게 없는 거. 자,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구간 i라는 걸 만들 건데 ia라는 걸 이렇게 쓰죠. a2-a1. 그러니까 a라는 집합에서 얘가 어떤 닫힌 구간으로서 표현되고 있는데 거기서 큰 수에서 작은 수뺀 그런 녀석을 구간 a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i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부터 가장 작은 거랑 가장 큰게 1과 6인 거니까 그뺀건 5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I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각각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큰거 먼저 볼게요. 첫 번째 IA가 5라고 하면 이거는 고정이죠.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인 거니까 A1이 1이고 A2가 6인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B에서 어떻게 뽑는다고 하더라도 얘랑은 무조건 겹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겹치는 게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무조건 겹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두 번째. 이번에는 구간의 길이가 4짜리일 때. 얘는 두 가지가 생겨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1, 5인 거랑 2, 6인 게 이렇게 두 가지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구간의 길이 4짜리라고 하면은 일단 두 가지 상황 중에서 1, 5가 나왔다고 하면은 얘네랑 안 만나려면 그이 뒤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6, 7, 뭐 이렇게 나와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거 불가능하죠. 그렇죠? 얘도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간의 길이 4짜리라고 하면은 B가 어떻게 뽑히더라도 얘는 절대 만날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무조건. 아, 세 번째부터는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얘 보겠습니다. 얘가 3이라고 하면은 얘가 가능한 게 1, 4랑 그리고 2, 5랑 그리고 3, 6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먼저 1, 4랑 3, 6은 대칭되는 거니까 그쵸? 가운데 기준 대칭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지만 세면은 될것 같고 이때 1, 4라고 하면은 안 만나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B라는, B1, B2라는 녀석이 이렇게 5, 6이 뽑히면은 이런 구간 형성할 수 있고 얘안 만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한 가지밖에 없죠. 여기서 한 가지. 얘 마찬가지 한 가지겠죠? 자, 근데 가운데 A1과 A2가 2, 5라고 하면은 안 만나려면 각각 왼쪽에서 이렇게 있거나 오른쪽에서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번째. 이제 그 구간의 길이가 2라고 했으면 2라고 하면은 얘는 케이스가 좀 많아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1, 3, 2, 4, 3, 5, 4, 6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고 근데 얘도 지금 이렇게 1, 3, 2, 4인 거랑 3, 5, 4, 6은 서로 같기 때문에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두 개만 잘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A1, A2가 각각 1, 3이라고 하면은 B1, B2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면 될것 같은데 얘도 이렇게 한번 바로 세볼까요? 일단 구간의 길이 B의 구간의 길이가 1짜리라고 하면 얘는 4,5라고 써 이렇게 4,5인 거 가능하고 5,6인 거 가능하고 4,6인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온다고 볼수 있고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A1, A2가 2, 4라고 하면은 얘도 이렇게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하나밖에 못 들어가니까. 근데 오른쪽에서는 하나 가능합니다. 5, 6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5,6 가능합니다. 이런 게 각각 얘랑 얘 같고 얘랑 얘 같은 거니까 이때 4번 케이스는 총 8가지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써놓을까요? 이게 두 가지, 이게 8가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5번. 구간의 길이가 1짜리인 거. 요게 좀 많죠? 그래서 1, 2, 2, 3, 3, 4, 4, 5, 5, 6.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도 여러분들 1이랑 5, 6은 대칭, 2, 3이랑 4, 5 대칭인 거니까 여기 그 위에 세 개만 잘 세주고 위에 거두 배, 1, 2인 거두 배, 2, 3인 거두배 이렇게 각각 해서 구하면 될것 같아요. 자, 1이라고 하면요. 얘 그냥 제가 바로 다 세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오른쪽에서만 이렇게 안 만나도록 만들면 되는 건데 얘는 일단 구간 길이, B의 구간의 길이가 1짜리인 거. 3,4, 4,5, 그리고 5,6 가능하죠? 그리고, 구간 길이 2짜리인 거. 3,5, 그리고
4,6. 구간의 길이 3짜리인 거. 예, 3,6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6가지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A1, A2가 2, 3이라고 하면은 이 왼쪽에서는 불가능하죠. 오른쪽에서 가능한 걸또 세야 되는 건데, 얘는 어디서 썼냐면은, 자, 요걸 써먹자. 이렇게 3, 오른쪽에선 요거가 가능하죠. 요거. 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 바로 나온다고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3, 4. A1, A2가 3, 4라고 하면은 얘도 이렇게 앞에 1, 2밖에 안될것 같고, 뒤에 1,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온다. 여기가 여섯 가지였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2, 3인 케이스랑 똑같은 거니까 얘세 가지. 얘는 1, 2인 케이스 똑같은 거, 여섯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즉, 5번 케이스는 6, 3, 2, 3, 6 더하는 거니까 총 2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그렇죠? 즉, 정리해 보면은 여섯 장 카드가 있는데 각각 두 개씩 뽑는 경우의 수두 번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독립시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6시 곱하기 6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죠? 따라서 이 P, A 교 B가 0. 저이 표현이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아,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를. 아, 이게 빨리 쓰다가 이걸 A 교 B가 공집합인 걸 뺀다는 거였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표현을 이렇게 하자. B, A교 B가 공집합일 확률, 그쵸? 요 녀석은 그래서 6시 2의 제곱, 6시 2가 15죠? 그래서 15의 제곱, 15 곱하기 15분의 가능한 케이스가 2랑 8이랑 20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30이 나오나요? 됩니다. 그래서 얘는 15분의 2가 돼. 아, 이게 6건의 확률이 15분의 2인 거니까, 구하고자 하는 사건의 확률은 15분의 13,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19번의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아, 제가 이거 기호상에 조금 착각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푸는 방법은 차이가 없습니다. 네,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일단 fx가 gx 이상이라는 거는 여기서 동치가 얘가 0 이상이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한 함수와 곱한 함수가 나와 있어. 그럼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더한 거랑 곱한 거 이거를 각각 상수처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 a 더하기 b라는 녀석이랑 ab 값을 알고 있을 때뭘 얘기할 수 있냐면 a-b라는 거를 곱셈 공식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식을 통해서 이렇게 쓸게요. 이거 문자처럼 쓰자. f-g 요 녀석의 제곱은 f 더하기 g 요거의 제곱에서 4fg 이걸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항식도 그 문자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다그 연산 법칙이 성립하는 거니까. f 더하기 g라는 녀석이 x제곱 더하기 3x입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3x 요 녀석의 제곱에서 4fg를 뺀다고 하네요. 4배 x제곱 더하기 1 3x 마이너스 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 녀석은 얘를 전개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가 x에 x 더하기 3인 거니까 x제곱에서 x 더하기 3의 제곱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9 빼기. 뒤에 거는 바로 전개를 해 보죠. 얘가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더하기 3x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쭉 정리해 보게 되면은 4창은 한 개밖에 없고, 3창은 잘 보십시오. 여기서 6x 세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12x 세제곱 해서 마이너스 6x 세제곱. 2창은 또 이렇게 보죠. 여기서 9x 제곱. 그리고 여기서 더하기 4x제곱 총 13x제곱 나옵니다. 그리고 1창은 앞에 거 앞에 항에서는 없고요. 뒤에 거에서만 마 12x 나오고, 그리고
그리고 상수항은 4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fx 빼기 gx라는 녀석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아 이제 문제는 여기서 얘가 또 인수분해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4차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 조립제법이 유일하죠. 그래서 일단 4의 약수 중에 대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1을 한번 대입해 보면은 얘가 0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찾아놓은 거기 때문에 바로 쓰겠습니다. 1 마사 13, 마 12, 4 해서 인수분해 하면은 1, 마 3, 마 30. 오! 여기 6이었죠? 죄송합니다. 마 5, 마 5, 여기가 8이죠? 8, 4, 0.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음에 여기 또1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하면은 1, 마 4. 이렇게 해서 x-1이 두개 나오고, 그냥 x제곱 마 4x 더하기 4 나오는 거니까, 인수분해 정리하게 되면은 얘는 x-1의 제곱이랑 그리고 x-2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f-g라는 녀석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f-g의 제곱이 얘는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x-1, x-2 요거의 제곱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또 흔히 실수하는 게 얘를 그럼 이렇게 소거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건 안 되죠. 그렇죠? f-g가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취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fx-gx라는 녀석은 저 x-x-2 곱의 절대값 취한 거. 양수라고 했으니까 예. 값이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값의 크기가.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f의 정적분이기 때문에, 얘 그러면은 나식을 통해서 fx 더하기 gx는 얘가 x제곱 더하기 3x라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더하게 되면은 fx의 2배, 이 녀석은 절대값 x-1, x-2, 그리고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은 그냥 해줄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앞 뒤에다가 2분의 1 써주자.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x-1과 x-2의 곱의 절대값 취해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 이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좀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그래프를 여기서 살짝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x-1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그렇죠? 이런 상황이죠. 근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2차 함수를 보시면은 1과 2 사이에서 음수가 나와요. 0과 1 사이에서는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얘는 0부터 1까지 정적분과 그리고 1부터 2까지의 정적분의 합으로 보면 될것 같은데, 0부터 1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얘가 그냥 벗겨져요. 얘가 그냥 벗겨집니다. 그리고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취해서 벗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써보죠. 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분의 1을 그냥 밖에 꺼내버릴게요. 양수인 거니까 절대값이 그냥 벗겨진다고 했습니다. 요 녀석이 x제곱 마 3x 더하기인 거니까 그냥 벗겨가지고 뒤에 거랑 더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얘는 2x제곱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또 1부터 2까지도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나온다고? 앞에 마이너스 취해서 나온다고. 뒤에 거랑 계산해주게 되면은 얘는 6x마이가 되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분의 1은 밖에 다 꺼내놓고 우리는 요 덩어리와 요 덩어리를 계산을 해보죠. 이거를 대괄호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안에 3분의 2x 세제곱 y 더하기 2x 이걸 0부터 1까지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1부터 2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죠. 계산이 참 길다. 그쵸? 2분의 1에 이거를 1만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는. 그쵸? 3분의 2 곱 더 3분의 2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3분의 8 나올 거고요.
다음에 뒤에 거는 이것도 계산하는 게 제가 빠르게 하겠습니다. 2대2 하면은 12에서 4뺀 거니까 8. 그리고 1대2 판게 1인 거니까 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즉 얘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8 더하기 7인 거니까 3분의 21, 29가 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이 6분의 29라고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해석도 해석 자체는 막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렇게 빨리 푸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일단 정석대로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20번의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1번 문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열 A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항이랑 다음항의 크기를 비교해서 다음항이 크거나 같으면은 그 위에 걸 따라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항이 크다라고 하면은 그 아래 걸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항을 정의함에 있어서 그 자기 자신의 항과 그 다음항의 어떤 대소를 통해서 정의한다. 이거를 먼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일단 여기 조건이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첫 번째 항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여섯 번째 항까지만 잘 해봐야 될것 같아. A1, A2, A3, A4, A5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A1, A2에서 A3 결정될 거고, 결정된 A3와 A2에서 또 A4 결정될 거고, 이렇게 될것 같아. 하고 싶은 게 뭐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A1과 A2가 어떤 녀석일 때, 뭐 이런 가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3라는 게그두 개의 대소를 비교한 다음에 위에 걸 따라갈지 아래 걸 따라갈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아무 말도 없으니까 일단 해봐야 되는 게, 그 다음 게 크거나 같다고 하자.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아니야, 전개 크다고 하자. 이걸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해봐야 될게 이렇게 뚜렷해졌다고 볼수 있고요. 아,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저그 다음 게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보다 크거나 같은 케이스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1보다 A2가 크거나 같은 경우일 때. 그러면 얘가 A1, A2 쓰여지는데, 그럼 세 번째 항은 뭘 따라갑니까? 위에 걸 따라가서 그 앞에 거에 두 배랑 그 다음 거 해서 여기 세 번째 항은 이렇게 쓰여질 것 같아요. EA1 더하기 A2 이렇게 쓰여질 것 같아요. 이말 맞죠? 그쵸? 얘가 지금 위에 거 따라간다는 거죠, 위에 거. 근데 요 값이 일단 3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네. 그럼 네 번째 항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네 번째 항은 또뭘 해야 되는 거야? 요 A2라는 녀석이랑 요 녀석을 또 대소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대소를 잘 비교해야 되는데, 아,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또 케이스가 나뉩니다. 뭐예요? A2라는 녀석이랑 EA1 더하기 A2라는 녀석 비교해야 되는 건데, 전에 이 값이 2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A1이라는 대상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지. 여기서 또 하나 나뉘어야겠다. 첫 번째, A1이 양수라고 해보자. 0 이상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등호일 때도 괜찮은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뒤에 세 번째 항이 일단 A2라는 녀석으로부터 A1을 두 개만큼 더한 거야. 근데 그 더한 녀석이 0 이상이래. 어쨌거나 세 번째 항이 더 크거나 같다. 지금 부동호가 이게 유지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요게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럼 네 번째 항 어떻게 결정된다고? 요때 A 네 번째 항은 앞에 거 A2의 두 배에서 세 번째 항 더한 거. 얘는 세 번째 항 2인 거니까 이거 바로 쓰겠습니다. 얘는 그러면 EA2 더하기 2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야 되는 게좀 복잡합니다, 얘가. 자, 보세요, 여러분. A1이 그 양수라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A2가 더 크다고 되어 있지. A2도 양수인 거야. 그러니까 요 상황은 자동으로 A2도 양수임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 네 번째 항이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면 또뭐 해야 되는 거야? 이세 번째 항이었던 요 E라는 대상이랑 또 비교해야 되는 건데 네 번째 항이 2로부터 이것만큼 더 더해져 있다며 더 양수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여기 네 번째 항 써드릴게요. 여기가 2a2 더하기 2인데 요 부등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야. 다섯 번째는 어떻게 결정돼? 그러면 또 앞에 거의 두 배. 2라는 녀석이 두 배에서 요 2에 다어네 번째 항 그렇죠? 2a2 더하기 2. 2a2 더하기 이렇게 결정이 돼요. 요게 다섯 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얘는 그러면 6 더하기 2a2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다섯 번째랑 다시 네 번째랑 다섯 번째의 크기를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요 녀석 크기 비교해가지고 여섯 번째랑 정의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또 커지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섯 번째는 또 앞에 거의 두 배에다가 뒤에 거 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그러면 얘두배한게 4a2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얘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총 6a2 더하기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6a2 더하기 10. 요 여섯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요 녀석이. 근데 그 값이 거기서 19가 되도록 한대요. 따라서 여기서 A2라는 녀석이 2분의 3인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6A2가 9인 거니까 A2는 2분의 3인 걸 얘기할 수 있고 그때 A1과 A2의 관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요식 요식으로부터 이 A1 더하기 A2 값이 2라며 근데 A2는 2분의 3이라고? 이 A1은 2분의 1인 거고 A1은 4분의 1 나옵니다. 네, A1은 4분의 1. 그래서 요게 나와. 그래서 요 1번 케이스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저희가 가정하고 있는 게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야. A1보다 A2가 크거나 같아서 요때 이세 번째 항을 그 앞에 거의 두 배. 이 A1 더하기 A2라고 정의했어. 그래서 요 값이 2가 나오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요수와 요수의 대수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A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 요 케이스에서는 A1이 0 이상일 때한 거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요 A1이 음수일 때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음수일 때라고 하면은 요때는 요게 더큰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A1이 음수라고 하면은 두 배의 A1에다가 이 A2 더한 게 2가 양수가 됐다라는 건 자동으로 A2는 양수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거나 이 상태에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개 더 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여기서? 그냥 그전 거, 그 녀석이랑 다음 거 그냥 더해서 다다음 걸 정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요 A2, 파란색 동그라미 친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A2 더하기 대신에 그 2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또세 번째, 네 번째를 비교해서 다섯 번째 정의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제가 A1이 음수인 순간 A2 자동 양수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세 번째 항이 2고 네 번째 항이 이렇게 된다면 얘, 이게 더 큽니다. 그러면 얘는 전에 거의 두 배랑 그 다음에 요 다음 거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4 더하기 얘 해주게 되면 얘는 A2 더하기 6이 될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얘가 더 커지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또 전에 거의 두 배에서 다음 거 더하게 되면은 바로 쓰겠습니다. 얘는 3A2 더하기 1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섯 번째 항이 6이 되는 건데 요 값이 얼마라고요? 그래서 19라고. 자 그러면 A2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요때는 3이 나오는 거고 A2가 3이기 위해서는 또 A1과 A2의 관계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서 대입해 주게 되면은 예, A1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A1 값두 개를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보다 클때또 봐야 되겠죠. 이때는 그러면 A1, A2가 있는데 대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앞에 게 크다라고 하면은 그 아래식에 의해서 세 번째 항은 이렇게 결정 A1 더하기 A2 이렇게 결정됩니다. 요 값이 지금
2라는 거죠. 여러분 일단 A1이 더 큰데 두개 더해서 2가 나왔다는 건 A1은 무조건 양수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A1은 양수해야 돼. 양수. 그렇죠? 두개 더해서 양수가 되려면 최소한 하나는 양수, 큰 값은 무조건 양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케이스 분류해봐야 되는 건 A2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케이스 분류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로 먼저 볼 것은 이겁니다. A2가 음수일 때. 에이투가 음수일 때 이렇게 보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까지 썼고요. 네 번째 항은 뭘 통해서 나오는 거냐면 요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 요걸 대소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건데 대소가 어떻게 됩니까? 에이투가 음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때는 얘가 더 크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이때는 네 번째 항은 그 전항 에이투의 두 배에서 2에이투 더하기 그 다음 항 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나왔어. 그럼 요 녀석이랑 또 이랑 대수를 비교해야 되는 건데 A2 음수였다며? 그럼 요때 부등호는 얘가 더 작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둘이 더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때는 2A2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이때는 또 대수가 얘가 더큰걸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둘의 대수를 통해서 마지막 여섯 번째 항이 앞에 거의 두 배에서 뒤에 거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6A2 더하기 8 나옵니다. 요 값이 얼마래요? 여섯 번째 항이 19라고 나와 있어. 즉, 이때 A2 값은 이렇게 6분의 1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전지가 뭐였냐면은 A2라는 녀석이 음수라는 전치하에 나왔던 거거든? 그러니까 요 값은 모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케이스는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A2라는 녀석이 0 이상일 때라고 봐보죠. 이때 일단 그 아까 위에 써놨던 그냥 그대로 가져올게요. A1, A2가 지금 얘가 더큰거 맞고 이때 A1 더하기 A2 요 값이 2인 것도 맞아. 자, 그러면 지금 해봐야 되는 게요 2라는 녀석이랑 A2라는 녀석이랑 대수를 통해서 네 번째 항을 정의해야 되는 건데요. 아니, A1보다 A2가 더 아니, A1이 A2보다 더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야. 그러니까 이게 A1, A2, 양수죠? 그리고 둘이 더한 게 2라고 했으니까 여기 2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2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대수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때 그 다음 게더 크면은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겁니까? 앞에 거의 두 배에서 그 다음 거 더한 거 2A2 더하기 2라고 얘기할 수 있고 2랑 얘도 대소를 비교하게 되면 이게 더큰 거니까 그래서 또 다음 거는 얘가 2A2 더하기 6 이렇게 나올 것 같고 또 얘가 더큰 거니까 뭡니까? 앞에 거의 두 배에서 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6A2 더하기 10이 나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었는데 첫 번째 거랑 똑같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때 A2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때 2분의 3 나오는 거고 이때 A1과 A2의 관계가 여기서는 이 녀석이잖아. 더하면 2. 이때 A1 값은 2분의 1 나와요. 그러면 전제가 뭐였죠? A1이 더 크다는 전제하에 시작했던 거니까 이것도 모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케이스 중에서는 우리 이거 A1이 4분의 1이었던 거, 이 녀석이랑 그리고 A1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이두 개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둘이 지금 더한 값을 보라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21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이어서 22번 문제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항 정리 관련된 문제네요. 8개 중에서 7개 뽑아서 7창이 나오는 거고 3을 1개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24, 7제곱 나오는 거니까 정답 24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23번 문제, 적분하게 되면은 fx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때 fx는 마이너스 4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c가 되는 건데 이때 f의 값이 10이라는 걸 통해서 대입해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6 더하기 c 요 값이 10인 거니까 이때 c라는 녀석은 8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f0 값이 곧 c인 거잖아. 그래서 요 8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24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그 성질 관련된 거니까 얘는 바로 약분하게 곱해야 되는 거니까 진수끼리 약분하게 되면은 5가 두개 있는 거죠. 예, 그냥 2라고 얘기하겠습니다. 25번 문제. A, B 선분의 길이가 6인 거고요. 이때 AC 선분의 길이가 10입니다. 요 길이가 10이야. 그리고 선분 AC 위에 어떤 점 D를 잡았는데 AB와 AD 길이 같도록 만든 건 여기 길이가 6인 거고 그럼 요 길이가 4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때 이 BD 선분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 이때 BC의 길이를 K라고 할 때, 이때 K제곱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삼각형 ABD에서 먼저 보면은 요세 변이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제가 어떤 각을 잡을 거냐면 이런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저희가 어떤 변의 길이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삼각형 ABC도 그런 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게 되면은 이 녀석은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을 6과 10과 K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표현하는 게 서로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K에 대한 방정식이 나온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삼각형 ABD에서 보면은 이때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6의 제곱, 6의 제곱 빼서 15. 36 더하기 36 빼기 15 해주게 되면 얘는 72분의 분자가 72 빼기 15인 거니까 얘가 57 되겠죠? 약분 한번 하겠습니다. 24분의 19. 근데 요 녀석은 삼각형 ABC에서 2 곱하기 6 곱하기 10분의 6의 제곱, 10의 제곱, K제곱 해서 136 빼기 K제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저희는 분모가 여기는 120분의 136 바 K제곱 요 녀석이 24분의 19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곱해서 약분하게 되면 여기 곱하기 5가 생기죠. 그래서 136 마이너스 K제곱은 95가 되는 거고 이때 K제곱은 41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25번의 정답은 41입니다. 이어서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가능한 케이스가 3차 함수 개형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 3차 함수. 그래서 이 녀석을 ynfx라고 할 때, 이 3차 함수의 개형이 0, 그러니까 x축과 닿는 점 2개여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있을 때, x축이 이렇게 되거나, 또는 x축이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건 극대가 0이거나 또는 극소가 0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f'x 해서 극대와 극소를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3x와 얘가 마이너스 2 더하기 4. 즉, 극대 갖는 순간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거고, 여기가 2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이때 양수 k라고 합니다. 양수 k. k 값이 양수라는 건요. k가 y좌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이 값이 k라는 건데, 얘가 양수라는 건 x축이 이렇게 이 녀석이어야 되겠다. 그죠? 즉, 극소가 0인 케이스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이때 f의 값이 따라서 f가 극소가 되는 건데 얘는 8 빼기 4 바 16 더하기 k가 되는데 이게 0이어야 된다. 즉, k 값은 얘 12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26번의 정답은 12입니다. 27번 문제 보시죠. x랑 y의 확률 분포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x가 1일 확률이랑 y가 11일 확률이 똑같아요. 그리고 x가 2일 확률이랑 y가 21일 확률이 똑같고, x가 3일 확률이랑 y가 31일 확률이 똑같고, x4일 확률이랑 y41일 확률이 똑같습니다. 전 이걸 통해서 이걸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y랑 x 확률 변수끼리의 관계가
얘가 이거죠? 10x 더하기 1, 그쵸? 각각 요 수가 다 10의 자리가 있어. 그 얘네가 다 10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10의 자리, 10의 자리, 1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는 다 1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때 그러면은 y의 평균은 10 곱하기 2의 x 이렇게 1차식 표현되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였죠. 그렇죠? 이때는 x의 평균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21 되겠네요. 그리고 이때 y의 분산은 10의 제곱 100 곱하기 x의 분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x의 제곱에 대한 평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분산을 정리해 보면은 얻을 수 있는 게 제곱의 평균,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게 그 시그마 정리하면 나오는 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5에서 4뺀 거니까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값은 1인 거니까 이 값이 100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개 더하면은 얘는 121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27번의 정답은 121입니다.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보시죠. fx가 이차함수에서 음수인 이차함수라고 나와 있고, 이때 gx를 fx의 정적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일단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증가해야 된대요. 얘가 여기서 증가하도록 하는 건 도함수의 부호가 보장해 주는 거죠. 이 g'x라는 녀석이 fx로 나올 텐데 이 녀석이 0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어떤 범위에서? 0 이상 1 이하인 범위에서.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이 f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묶었을 때 x제곱 더하기 4x 상수항이 4가 필요하고요. 마 4가 앞에 마이너스 7x 나가게 되면은 a 플러스 4 되는데 이 녀석은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차함수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있는데 어떤 구간에서 요 녀석에서 범위가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닫힌 공간 0부터 1까지에서는 여기서 0이고 여기가 1 이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 얘가 0 이상이라는 거는 최소일 때만 보면 되는 거죠. 이때 최소값은 1일 때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 F1이라는 녀석이 0 이상인 걸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즉, 마5 더하기 A가 F1인데 이게 0 이상이라는 거는 A 값은 5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값은 5라고 해주면 되겠죠. 28번의 정답은 5가 됩니다. 자, 이어서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공 4개와 검은 공 6개를 세 상자 A, B, C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각 상자의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같은 색 공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저는 흰 공을 먼저 넣어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 B, C라는 이런 상자가 있다고 볼게요. 여기 A, B, C. 자, 그러면 흰 공이 분배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순서 고려하지 않고 보면은 흰 공이 4, 0, 0인 거, 그리고 3, 1, 0인 거, 그 다음에 2, 2, 0인 거, 그리고 1, 2, 1, 1인 거죠. 2, 1, 1. 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검은 공을 이제 넣어야 되는 건데 어떤 걸 만족하도록 넣어야 되는 거냐면 각 상자의 공이 2개 이상씩이란 이런 조건, 공의 개수에 대한 조건을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흰 공이 400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케이스를 먼저 보게 되면은 00인 거에 검은 공 2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이거 2개 일단 들어가 있어야 될것 같아. 그럼 뭡니까? 나머지 검은 공두 개를 이세 군데에 분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3HE 중복조합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흰공네 개짜리 들어가 있는 게 A일지 B일지 C일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 곱하기 3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해주게 되면은 3HE가 4C랑 똑같은 거죠. 6, 3, 18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흰 공의 개수가 310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검은 공은 일단 여기 한 개가 추가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 두 개가 추가되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세 개의 공을 세 군데에 분배해야 되는 거니까 3H3이라는 중복제 없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흰공 3개짜리랑 1개짜리가 각각 어디에 들어갈지를 지금 분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3 팩토리얼 돌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는, 그쵸? 3 팩토리얼 돌려주게 되면은, 3H3이라는 녀석은 OC3이랑 똑같은 거고, 그 녀석 10인 거니까 10 곱하기 6 해주면 6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흰 공의 개수가 이렇게 2개, 2개, 0개 분배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0개짜리인 곳은 반드시 검은 공 2개가 필요한 거고, 나머지 이제 세 군데에다가 검은 공 4개를 추가로 분배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3H4 곱하기. 들어가야 되는 거, 이번에는 ABC 중에서 흰 공이 0개인 거를 집어서 골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3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는 3H4라는 녀석은 6C4랑 똑같고, 6C4는 15죠. 15 곱하기 3인 거니까 45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다. 네 번째 케이스, 흰 공이 두 개, 한 개, 한 개라고 하면은 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개, 한 개짜리일 때는 검은 공또 추가로 넣어줘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이세 군데에다가 검은 공 4개 추가로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때 중복잡 3H4를 써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뭡니까? ABC 중에서 흰공 2개짜리 들어가 있는 거 선택해줘야 되는 거니까 또 3을 곱해주면 되겠죠. 얘는 위에 거랑 똑같다. 그래서 얘는 45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4개를 다 더하게 되면 18 더하기 60 더하기 아래 거90 해야 되는 거니까 168이 나온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29번의 정답은 168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 f(x)가 가족권, 나족권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가족권 f1과 f3이 모두 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족권이 이런 집합, 그러니까 1 이상이면서 그 도함수가 0이 되도록 한 x의 개수가 1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고 싶은 건요, f1과 f3이 0이라는 건 이거 f(x)의 그래프가 특정 지어집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3차함수 양수라고 했을 때 이럴 수밖에 없어. 증가만 하는 그런 개형은 불가능하다, 그쵸? 이거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증가만 하면 1대1 대응인 거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1과 3이란 점에 대해서 그 함수 값이 0이라는 건 이렇게 x축이 있는 상황이고, 아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해 볼 수도 있죠. 사실은 이게 이것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거 1이고 이거 3인 거. 그렇죠? 나조건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특정 지어질 수 있는 게 나조건을 통해서일 겁니다, 아마. x가 1 이상이고 f'x가 0이 되도록 하는 원소가 1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왼쪽에서 보면은 우리 로레 정리가 그걸 보장해 줍니다. 1과 3일 때 함수값이 똑같으면은 1과 3 사이에 이런 0이라는 점이 반드시, 죄송합니다. 도함수가 0 되도록 하는 이런 식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 로레 정리가 보장해 주죠. 그렇죠? 나조건도 마찬가지로 보장해 줍니다. 이런 식값이 존재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나조건에서는 1 이상인 거 중에서는 여기 1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 접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과 같은 이런 상황이어야만, 그러니까 f(x)의 그래프는 이런 상황이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f(x)라는 녀석은 x축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세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이 f(x)는 어떤 3차함수 t라는 녀석에 대하여 x-k, x-1, x-c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gx라는 녀석을 fx와 fa마x의 절대값으로 정의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fx 3차함수죠. 이게 대칭이도 시킨 겁니다. 어떻게? 2분의 a 대칭시킨 거야. 그렇죠? fx를 x는 2분의 a 대칭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곱하했으니까 3차 함수인 건 여전하고요. 3차 곱하기 3차니까 6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자, 근데 그 녀석의 절대값 취한 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fx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3차 함수 곱해져가지고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일단 여러분들 일단 fx 자체를 놓고 보면은 얘 절대값 취하면 이런 식으로 받아 올리게 되면은 얘 첨점 잔뜩 발생하죠. 그렇죠? 그러면 fx는 절대값 취했을 때 얘는 미분 불가능한 점들이 생겨요. 근데 그걸 fa·x라는 녀석이 커버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녀석을 보완 고쳐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녀석들이 이렇게 K라는 점이랑 1이라는 점이랑 3이라는 점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건데 이런 점을 FA-X라는 녀석이 커버해주고 있다. 이거를 좀 수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인수가 하나씩 있는 거 있잖아. 이런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 FA-X라는 녀석들이 저런 녀석들을 다 보완해서 다 중근 그러니까 2차식 골로 제곱식 골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그러면은 얘가 지금 수직선상에서 F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 K, 여기 1, 여기 3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건데 얘를 2분의 A라는 녀석을 대칭시켜가지고 정확히 얘랑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2분의 A가 여기일 수 가운데일 수밖에 없고 얘가 2분의 A라는 거고 이때 3이라는 녀석이 거리가 똑같아서 여기로 이동하고 얘 3프라임이라고 할게요. K라는 녀석은 여기 이렇게 이동해야만 얘가 다 같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A 값이 2라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2분의 A가 1인 거니까. 됐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때 F0의 값은 따라서 F0의 값은 t 곱하기 0 대입하면은 얘가 한 가지 얘기 안 했다. 대칭인 거니까 거리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k 값은 얼마여야 되는 거죠? 이 값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다 써놓고 하죠. 여기가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0 대입하게 여기 왜 c라고 써놨지? 죄송해요. 여기 3이죠, 3. 그래서 0 대입하게 되면은 t 곱하기 마1 곱하기 마 3인 거니까 곱하기 3 해서 3t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f4a라는 녀석이 8인 거죠. 그래서 t 곱하기 9 곱하기 7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리고 g의 4a 값이 g8이죠. 얘 각각 제곱하면 된다고. 그래서 t 제곱에 9 제곱에 7 제곱에 5 제곱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3t 곱하기 t 곱하기 9 곱하기 7 곱하기 5 이거분에 t 제곱에 9 제곱 곱하기 7 제곱 곱하기 5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t 제곱끼리 소거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9, 7, 5가 하나씩 소거되는 거고 그리고 9랑 3 하나 더 약분하게 되면은 3 곱하기 7 곱하기 5가 남네요. 얘는 그럼 15 곱하기 7 해주게 되면은 105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항함수의 절대값 취하는 녀석이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각각 그 점들이 중근,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에서 중근 이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이용하면은 해결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행되었던 9월 모의고사 수학 나형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빠르게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